한국경제신문은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가 가상자산시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어제 열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IMF가 공동 주최한 국제컨퍼런스에서 가상자산이 법정화폐로 인정되면 통화정책의 효과가 없어지고 국가 재정 건전성도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의 자음과 모음처럼 디지털 화폐도 명확한 규칙과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또 서부 텍사스 원유 WTI 가격이 떨어지면서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의 실음이 깊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유가 상승 가능성에 베팅했지만 실제 가격은 거꾸로 움직이면서 손실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WTI 선물 1월 인도분 가격은 $70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7일 93달러 68센트로 연중 고점 대비해서는 25% 넘게 빠졌습니다. 10월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발발로 중동상 원유 수급 차질이 우려가 불거지면서 유가가 배럴당 $150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죠. 이 시기를 전후해서 국내 투자자들은 WTI 관련 파생 상품을 수백억 원어치 사들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향후 유가 폭락에 대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맥스레이튼 시티그룹 글로벌 원자재 리서치 센터장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산유국들이 감산 합의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내년 유가가 심각한 폭락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 경우 유가가 현 시점 대비 30에서 50%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음으로 한겨레 신문은 유럽연합이 배달앱 노동자 등 스마트폰 앱 등의 통제를 받으며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유럽의회는 현지 시간 13일 플랫폼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지침 제정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합의된 지침안은 플랫폼이 일반 고용주처럼 작동하는지 판단할 5가지 지표를 담고 있습니다. 보수 관련 통제, 복장 규정, 업무 성과 감독, 노동시간 규제나 단골 고객 확보 허용 여부 중에서 2가지 이상에서 일반 기업들이 노동자를 다루는 것처럼 통제하는 플랫폼은 고용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적어도 550만 명가량이 노동자로 분류되면서 최저임금 등 일반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앙일보는 우리나라의 국내 총 생산 GDP 대비 나라비지 비기축 통화국 평균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588조 7천억 원입니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같은 기간 4.9%포인트 늘어난 73.5%를 기록했습니다. 공공부문 부채 중 특히 한전과 발전 자회사 부채가 46조 2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의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은 53.5%로 국제통화기금 IMF가 집계하는 11개 비기축통화국 부채 비율 평균치를 처음으로 넘어섰는데요. 중앙일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채무 비율이 낮다는 한국에 대한 평가는 이제 옛말이 됐다고 표현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올해 서울 오피스텔 시장에서 월세 50만 원대 이하 거래 비중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렙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11월 서울 오피스텔 월세 거래량은 36,068건으로 이 중에 월세가 59만 원 이하인 거래량은 14,234건으로 전체의 39.5%였습니다. 월세 59만 원 이하 거래 비중은 지난 2014년 71.9%를 찍은 뒤에 8년 연속해서 감소 추세입니다. 반대로 60만 원 이상 99만 원 이하의 거래 비중은 올해 48.1%로 껑충 뛰었고 월세가 100만 원 이상인 거래도 12.4%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를 두고 오피스텔에 주로 거주하는 1인과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는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로 2072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생산 인구보다 부양 인구가 더 많아진다고 보도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72년 한국의 인구는 3,622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추계대로라면 1977년 인구 수준으로 되돌아갑니다. 전체 국민을 한 줄로 세웠을 때 중간 나이는 2022년 44.9세에서
2072년 63.4세까지 올라갑니다. 현재 중년으로 불리는 나이가 미래엔 청년으로 바뀌는 셈입니다. 무엇보다 인구 구조상 경제 허리인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데요.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2022년 71.1%에서 2072년 45.8%로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부양 인구는 늘어나 생산 가능 인구 100명당 부양 인구가 2022년 24명에서 2072년에 104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